다음 질문은요. 네. 라붐이 해외 공연을 하고 싶으면 어느 나라에서 하고 싶냐고. 한 명씩 물어보셨어요.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네, 다 다를 것 같은데. 아, 저는 중국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네, 중국. 왜요? 옛날에 중국에서 한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때 너무 좋은 추억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보고 싶어요. 일본에 예쁜 것도 많고 맛있는 과자들도 많더라고요.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과자 같이. 저는 또 저희 라붐이 프랑스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가보고 싶어요. 아, 프랑스 좋아요. 네. 저는 영국에 가보고 싶어요. 뭔가 제가 어릴 때 해리포터를 되게 감명 깊게 영국에. 아, 귀여워. 거기에 나오는 런던 그 9화 4분의 3 거기 정거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와. 저는 스웨덴에 가보고 싶습니다. 왜요? 웬 스웨덴? 스웨덴이 뭔가 환상의 나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의 스웨덴 잘 어울리는 거. 어릴 때부터 약간 스웨덴이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랬죠. 가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이쪽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외국 분들을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공연을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가 이제 팬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TV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전 드라마 있어요. 뭐요? 종영한 건데 저희가 진짜 재밌게 봤던 연애. 강추입니다. 저에게 진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옆에서 과장님께서 너네 아줌마 같다고 되게 그러셨던 기억이 남아요. 막 울고 웃고 막. 진짜 울고 웃고 막. 연애 세포가. 맞아요, 맞아요. 네. 슬펐어요. 그거 보고. 그리고 예능 있는 사람 있나요? 예능, 저요. 예능? 저는 무한도전 너무 좋아요. 제가 1회 때부터 무한도전 때부터 쭉 봤는데 너무 재밌고 맞아요. 다양한 도전들을 되게 많이 하셔서 저희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 멤버들 중에 건강을 제일 신경 쓰는 멤버가 있나요? 아, 있죠, 있죠. 하나, 둘, 셋. 수연 언니! 유정 언니! 유정 언니! 둘이! 제가 연습생 때 오히려 더 많이 건강이 생겨보여요. 그죠? 그게 약간 요즘에 소년기 넘어가서. 제가 원래부터 약간 몸이 허약한 체질이고, 네. 잔병치레가 많아서, 요새는 즙을요, 도라지배즙, 초크베이즙, 양파즙, 한약. 그리고 감식초까지 네. 다 이렇게 섭렵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포상도. 맞아. 진짜 많이 먹어요. 비타민도 먹고. 네. 약간 약쟁이. 약을 네. 약쟁이죠. 가방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배즙 먹고 비타민이랑 그다음에 그 약이 있어요. 아, 그거. 그거. 뭐야? 아, 그 달맞이꽃. 달맞이꽃 종자유 약이 있어요. 그거랑 오메가3랑 비타민을 그러니까 먹는 약도 있고 포로도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챙겨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물을 먹을 때 찬물을 절대 안 먹고 항상 네. 뜨거운 물을 항상 섞어서 항상 미지근하게 먹어요. 정수로. 네. 네. 찬물. 찬물이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찬물이 몸에 안 좋고 목에도 안 좋고. 별로 아니에요. 약 좋아요. 우리 보컬 메인 보컬 두 분께서 이제 목 관리를 신경 맞아요. 맞죠. 우리 모두 네. 따뜻한 물 마십시다. 마십시다. 찬물. 그럼 우리 멤버들 중에 제일 잔소리가 심한 멤버. 잔소리? 잔소리 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두 명이 생각나는데. 저도 두 명이 생각납니다. 저도 두 명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찝어볼까요? 그럼 두 명을 찝어볼까요? 하나, 둘, 셋. 호이! 유정 언니, 솔빈이. 유정 와, 역시다. 막내입니다. 막내와 맏언니가 같은, 네. 그게 서로 마음이 잘 맞다 보니까, 생각도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저에게 잔소리를. 그게 저희한테 필요한 잔소리기도 해요. 그럼요. 그럼 다행이네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쵸.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남주. 네. 그러면 우리 네. 멤버들 중에 유닛을 하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유리. 저 유리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니, 저 유리랑. 아니야,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유리랑 있어요. 메인 보컬 언니 있지 않아요? 저는 유정 언니랑 같이. 저도요! 저도요! 보컬 같이 듀엣곡을 내고 싶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저희 둘이 좀 힙합을 맞아요. 좋아하는 편이라서 해보십니다. 유리야, 언니랑 가자. 좋았어. 유리, 우리 갑시다. 저희
저랑요? 네, 잠시만요. 다음 질문 넘어가실까요?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오, 이런 걸 또 궁금해 조금. 만약에 저희가 가족이었다면, 어느 멤버가 무슨 역할을 맡을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누가 뭘까? 우선은 저는 유정 언니는 엄마, 엄마. 소연 언니가 아빠. 유리 강아지? 유리 강아지. 유리 같이 우리 집에서 제일 막내. 막내. 막둥이, 막둥이. 민재 같은 역할. 민재 같은 역할. 그쵸, 저희 막 막내생. 그리고 약간 혜인이가 약간 이모? 고모?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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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맞아. 이모 느낌 많아. 말투도 그렇고. 네. 그리고 둘이 자매인데 언니 동생 이렇게. 언니 동생인데.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저희 가족 같은데 제가 첫째인데 첫째가 더 철이 없고 약간 둘째가 더 약간 언니 같은 약간 그런. 그렇지. 그러면 말이겠습니다. 그런 느낌. 네, 아닙니다.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한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족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체크. 자, 좋아요.